여러분, 오늘은 저의 방앗간 아주 강력 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린답니다. 아주 강력한 분쇄력을 자랑한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예전에 언박싱과 사용 전 세척법 영상을 찍어놓고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요. 차일피일 거의 미루다가 1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고 저의 방앗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셔서 아무래도 제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사용 후기와 사용 전 암 유발 연마제 제거 세척법에 관한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 아이의 이름은 아주 강력 혀입니다. 제가 사실 이것저것 말려서 가루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하고 즐기다 보니 여러 분쇄기를 골로 보낸 자입니다. 대부분 1년도 못 돼가지고요. 모터가 망가져 버리고 여기도 모터가 망가진 놈이에요. 제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아직 5년째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골골거리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갈았으나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어느 날 장렬히 전사해버렸습니다. 특히나 고추장용 고춧가루로 갈고 싶을 때 만족스럽지 못해서요. 제가 커피 분쇄기를 우리 집 방앗간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 향은 걸렸다 하면 아주 가루를 만들어 버린답니다. 아주 콩가루로 만들어 버린답니다. 네, 이런 강력함은 장점이고요. 그러면 단점은 없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분리형이 아니고 일체형이라서 사용 후 세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귀찮습니다. 그래서 구입 전에 냉정하고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강력한 분쇄력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사용 후 분리 세척이 편한 것을 원하시는지요. 강력한 분쇄력을 원하시는 분들만 구입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의 구독자님 중 한 분께서 저의 영상을 보시고 이 제품을 구입하셨다가 냄새가 많이 나서 바로 반품하셨다고 하시던데요. 생각해보니 이런 종류의 분쇄기들은 모터를 순간 강력하게 사용해서 그런지 연속 사용 시 모터 돌아가는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은 이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사용해본 모든 분쇄기들한테서 나타났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분쇄기를 사용해봐서요. 그냥 노멀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모터 돌아가는 냄새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저는 강력한 분쇄력을 원했기 때문에요. 아주 만족해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으로는 이렇게 들어있고요. 전기선이랑 그 다음에 본체랑 뚜껑이랑 얘는 그건 것 같아요. 채. 이렇게 망사가 있는 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톱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몇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매뉴얼을 대충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그게 다 그림으로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칼날을 이제 여기 몇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 칼날을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걸 갈아서 쓸 수 있게 돼 있고 생각보다는 간단한데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공업용품처럼 보여요. 뭔가 가정용이 아니고 공업용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잠가서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묵직해요. 스테인리스로 다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좋네요. 제가 한국 제품은 몇 개 사서 쓰다가 금방금방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그 뒤부터 안 사고 커피 분쇄기로 소량으로 소분해서 조금씩 조금씩 갈았었거든요. 제가 이거 모델명을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사실 때는 요거보다 큰 사이즈가 있었어요. 그거를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가정이니까 또 가정용으로는 뭐 요 정도면 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거는 제가 쓰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써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용량은 어떤지 아직 써보지 않은 상태라 가지고 제 상상보다 좀 사이즈가 작게 보여 가지고
아무리 되게 깨끗하게 보이죠? 이거 되게 깨끗하게, 여러분 이런 거 사시면 정말 깨끗하게 보여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금속 제품은요, 연마제나 뭐 그런 걸 사용해서 이걸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식용유를 바르셔가지고 세척하셔야 돼요. 이렇게 몇 번이나 닦아내셔야 돼요. 자, 이제 구입을 하셨다면 암 유발 연마제를 제거하셔야겠죠? 스테인레스가 아름다운 이유는 탄화규소라는 연마제를 사용해서 멋들어지게 깎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탄화규소가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스테인레스 제품들이 이런 연마제가 제거되지 않은 채로 시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마제 제거가 의외로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그냥 출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개인분들이 알아서 제거를 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탄화규소에 이 발암물질 연마제에 관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탄화규소 발암물질 연마제 제거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스테인레스를 구입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식용유를 듬뿍 뿌려서 박박 닦아내셔야 합니다. 여러 번 검은색 연마제가 안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셔서 닦아내셔야 합니다. 탄화규소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식용유를 사용하셔서 여러 번 닦아내셔야 합니다. 이 단계를 안 하시고 주방세제로 아무리 씻으셔도 제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꼭 식용유로 검은 연마제가 안 나올 때까지 서너 번 닦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이렇게 묻어나와요. 그러니까 몇번 닦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와요. 이렇게 더럽게 나오니까 정말 여러 번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물을 2, 3분 끓여주시면 아주 좋은데요. 이런 제품은 끓일 수 없으니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셔서 여러 번 반복해서 닦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초를 사용하셔서요. 다시 한번 몇번더 닦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일반 스테인레스 냄비나 키친후드의 필터 같은 거 청소하실 때요. 베이킹소다를 넣고 끓이다가 3, 4분 뒤에 식초를 넣으며 거품이 확 일어나면서 오물들이 깨끗이 제거된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탄화규소 암유발 연마제가 완전히 제거되었으니까요. 이것저것 한번 분쇄시켜 볼게요. 제가 이제 얘를 처음 사용하면서 한번 북어포를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플러그 빼세요. 잘못 오작동하면은 너무 강력해 갖고 무서울 정도예요. 가루가 이렇게 붙었고, 얘가 좋은 거는 요렇게 되더라고. 요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루를 이런 식으로 끌어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이 제품을 홍보하는 것으로는요, 풋그레인 말튼사이트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 말은 식품 등급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암튼 작동하기가 안전하고 CE 인증서를 통과했고, 부하 보호 버튼이 있어서 그라인더가 가부화되면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LED 디지털 타임 세팅이 있어서요. 재료에 따라서 다른 분쇄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셜 카펄 모터로 초밀입자를 갈기 위한 고출용 사업용 구리 모터이고요. 일반 모터보다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제품을 사시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셔서 소개드린 것 뿐이에요. 이상은 저의 사용 후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